육즙 살리는 소고기 냉동 보관법. 자, 이렇게 고기가 뭐 드시고 난 다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 냉동을 해야 돼요. 소고기 냉동법 첫 번째는 다짐육을 냉동하는 방법입니다. 다짐육은요, 공기의 접촉을 최대한도로 안 닿게 하면서 아주 얇게 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얇게 펴는 이유는요? 얇게 피게 되면 일단 금방 얼죠. 냉동고에서 오래 얼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고기 안에 급냉. 네, 그렇죠. 급냉을 해야지만 고기의 신선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얇게 펴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동을 하실 때도 얇게 언 고기가 금방 해동이 됩니다. 네. 그렇겠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육을 지퍼백 같은 데다 넣으시고요. 공기의 접촉을 최대한도로 좀 안 닿게 하면서 아주 얇게 펴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이건 따로 안 배웠으면 생각도 못 하는 거네요. 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고기를 쭉 피셔가지고 냉동고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냉동고에 칸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둘둘둘 말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을 이야, 저거 좋다. 활용할 수 있게. 꽂아둘 공간은 많아요. 맞아요. 아니, 옷도 이렇게 보관하면 많이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일단은 고기는 항상 남으면은 까만 봉지나 그냥 아무 랩에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싸서 동그랗게 말아갖고 그냥 막 쑤셔 박아 넣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거 꺼내려면 다 꺼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렇게 켜켜이 이렇게 얇게 보관하니까 공간 활용도도 좋고 꺼내기도 쉽네요. 맞아요.